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미중 전략 경쟁 심화 등으로 한반도가 다시 냉전 질서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권의 대응 방식이 대단히 저는 불안하고 아마추어리즘에 입각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도 북한은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한반도 안보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무기가 오히려 방사포라고 볼 때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이신 행보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행사에 참석해서 문화의 융성을 돕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도 때와 장소가 적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사포 발사와 북한 전원회의 이후의 강대강 대립 국면에서 보여진 영화 관람은 지금 최근의 안보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말로는 대단히 강력한 안보 북한에 대한 뭐 선제타격까지 주장하실 정도로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실제 행동에서는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자 합니다. 6.15 정상회담이 정신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말로만 하는 강대강 대치구도보다는 대화와 협력의 정신을 내세우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그러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